장관님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셨는데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가 되는 겁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7월 것은 6일 아니 그런 거 말고 주민설명회가 지금 장관의 권능으로 예.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타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충격요법이다. 백지화는 충격요법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했다는데. 우리 관계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요. 예, 부적절한 네, 발언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쓰는 겁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사회만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뭐 로봇 갖다 앉혀놓고 하시든지요, 그러면. 위원장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공정하게 잘 사회 본다고 해서 상도 받았어요. 뭐 그런 줄 아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의문 나는 거 두어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도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장관님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셨는데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가 되는 겁니까? 장관님.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짧게 하세요.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 당시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7월 것은 6일 아니, 그런 거 말고 주민설명회가 지금 장관의 권능으로 예.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타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네.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도 된게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장관님, 그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만약에 이 거짓 선동이 백지화라고 임기 그랬고요.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거짓 그러면 선동이 중단되면 자 즉시 그러면 추진한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백지화된 것을 장관의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럼 다시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잠깐 중단되었던 거다라고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도로국장 예. 또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가십니까? 그런 아니 뜻이 지금 아니라요. 백지화라고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질문은 지금 민주당한테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앞으로, 예. 행정행위가 근거 있었지 없는 의혹 않습니까?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자, 민주당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보세요. 타당성 평가, 사전 타당성 조사, 고속도로 건설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러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가 되느냐라고 물은 거고요. 지금 장관께서는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라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저는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다라고 이해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중단이 최악의 경우에는 임기 말까지도 갈 수도 있다. 자, 다음 저 우리 도로국장님. 예. 백지화라는 것은 충격요법이다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도로국장이 한 말이 아니면 누가 한 말입니까? 그게 지금
지금 장관님 충격요법이다. 백지화는 충격요법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했다는데. 그 기자실 백브리핑 과정에서 누군가가 한 것 같은데도 누구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 미래전략과장이 했다는데요. 그 맞습니까? 장관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관계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요.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저는 이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쓰는 겁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놀랄 일입니다. 지금 저 장관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약간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 진행을 하면서 시간 제한이나 하고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저도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딱딱 끊을 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7분 이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회만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뭐 로봇 갖다 앉혀놓고 하시든지요. 그러면 그 위원장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공정하게 잘 사회 본다고 해서 상도 받았어요. 뭐 그런 줄 아시고요.